저기 프레몬 승사님도 계시네요. 몰랐어요. 제 얘기 좀 여기 있는 분도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시고 일꾼이시고 하나님 정말 복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 맞습니까? 네. 아, 아니신 분도 계셔요 여기. 우리 가족 맞습니까? 네. 그래도 가족 같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 가족은 아니고 가족 같은 분들. 우리 친구 맞습니까? 아멘. 친구 아니신 분도 계시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우리 친구 맞습니까? 아멘. 우리 가족 맞습니까? 아멘. 친구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간단하니까 외우시기 쉬운 성구니까 말씀드립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친구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 세번역이나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확히 더 나옵니다. 잠언 17장 17절 외우시죠? 공동 번역입니다. 사랑이 한결같은 것이 친구다.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것이 동기다. 그 다음에요 표준 세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적게 생각하면 우리 가족, 친구들 얘기할 수 있지만요. 우리 공동체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니까 나 안 도와줘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내 혈육이기 때문에, 그가 내 가족이니까 헌신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봉사는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 대답하면 천만다행이야. 봉사는 옆에 있는 분이 하도록 하는 게 봉사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혼장님이, 내 옆에 있는 우리 이혼이, 내 옆에 있는 우리 팀장이, 우리 성교회에 있는 나 말고 다른 분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신 거 알고 왔어요. 그렇게 하신 거 정말로 해외 성교회 식구들 보면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 조직이 어디에 가서든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멘. 교회를 정말로 정말 옳은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 가지고 다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화영 우리 형제사님 지난주에 만나뵙